이 동치미는 어디서 났냐? 영숙 언니네서 얻어왔어요. 너는 제주도 좋다. 누구네 집에 김치가 뭐 있는 것도 다 알고. 공짜 아니에요. 영숙 언니 엄마 하마이들이가 얻어온 거예요. 아니 그나저나 이 영감탱이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야? 점심도 안 먹고. 조금 전에 보니까 민주 슈퍼에 계시던데요. 민주 슈퍼에서 뭐 해? 저녁 춘지 드시라니까 지금 짜장면 내기 바둑 드신다고 먼저 드시래요. 하여튼 망고 한량의 속 편한 양반이야.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. 왜 유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왜 기술 투자에 등한했느냐.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을 내다보는 경제 정책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. 지금에 와서 국제 경쟁력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봐야. 사정 좀 들어요. 조심해서 말씀하세요. 그래, 알았다.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21세기를 바라보고 제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술 정책을 수립하자 이거야. 말로만 국제화 하면 뭘 하나. 아니 기업이나 국민들이 따라주질 않는데. 야 잠시만 물, 예. 물 한 컵 다. 자 아버지 뒷곁에 가서 빨래 좀 걷어 올 테니까요. 가게 좀 봐주세요. 갔다 와. 네. 장영은 어떻게 생각해? 뭘? 장영 보기에는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경제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야? 그럼 뭐 송영은 희망이 없을 것 같나? 나는 이대로 나가다가는 아주 절망적이라고 봐. 이거 맛이 있을 것 같나 없을 것 같나? 이 짜장면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고 21세기도 겪어봐야 하는 거야. 에? 그건 너무 그렇게 많이 알려고 그러지 마. 그 피곤한 거야. 그 그저 먹기 싫으면 그 내가 한 조금만. 아 이거 왜 그래? 이거 곱빼기로 시켰으면서 자기는. 할아버지. 왔냐? 쿠파이 있어요? 어 그래. 어떤 거? 이거? 네. 얼마예요? 어 그거 100원이다. 초코바이가 무슨 100원이에요? 저 밑에 슈퍼에서는 90원씩인데. 어, 이 녀석아 그 대리점에서 받아오는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90원이야? 100원이지. 어휴,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아시나 봐. 90원 줘보세요. 제가 사다 드릴게요. 아니, 이 녀석아. 너 지금 나 약 올리러 왔냐? 그럼 저 호빵도 100원이에요? 그래, 100원이다. 어쩔래? 와, 여긴 꼭꼭 10원씩 더 받네. 아니, 그래서 살 거야, 안 살 거야? 안 사요. 그럼 가봐, 임마. 저 밑에 가게로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아이고, 저 콩알만한 게 이거 사람 열받게 만드네. 아휴. 아휴. 그럼 뭐 웬만하면 90원에 팔지. 예, 뭐 국제 경쟁력 따지는 자네다. 그 10원짜리 때문에 그 혈압 올릴 필요 없잖아. 장영도 장사를 해봐. 승질이 나나 안 나나? 대통령 선거에 졌을 때부터 더 승질 나냐? 선거는 선거고 가게는 가게! 아니 저 녀석 저가 아무도 없을 때 손 좀 한번 봐줘야겠는데?